레하! 안녕하세요, 레빈입니다. 지금 저는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캠핑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패킹으로 가고요. 처음 가는 장소를 가고 있어요. 네. 지인이 정말 괜찮은 새로운 장소를 발견을 했다고 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장소의 컨디션이 어떤지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길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기대가 됩니다. 뭔가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가는 거는 좀 설레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럼 한번 같이 가시죠. Let's go! 이제는 가면 연락했거든? 간다고? 근데 이제는 애들 데리고 가니까 연락 안 해. 야, 그게 벌써 언제냐? 5년 전? 6년 전? 규정 됐네. 6년 정도 됐겠네. 힘든데? 힘든데. 더운데? 와, 날씨. 와. 바람이 없어. 야, 바람 좀 불면 안 될까? 아. 조금만 불어주지. 그래, 조금만 그래. 그래도 저번에 자월도에서 올랐을 때보다는 덜 힘들걸요? 자월도가 어디로 갔는데, 우리가? 저희 정자 올라왔다. 아, 산? 아침에. 그거 더 힘든데, 나는? 배낭돼서 그런가? 나무는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향도, 이건 무슨 향이야? 이 꽃향이 나는데, 진짜? 달콤한 꽃향. 조용히 새만 오고 있고. 이거 혼자 오면 진짜 무섭겠다. 너, 만약에 오늘 혼자 왔으면 진짜 무섭겠다. 그쵸. 아예 그랬으면 그냥 저것만 들고 나올까 했었는데, 근데 또 들어갔는데 그냥 나오면 또 아쉽잖아. 아쉽지. 한 40분 가서 갔는데 아쉽지. 근데 밤 되면 무서울 거 알잖아. 알죠. 빨리 잠들어야지. 빨리 잠들었는데 누가 텐트를 두들겨 놔. 칼 큰 거 가지고. 그랬는데 제주도 갔을 때 자고 있는데 텐트를 진짜 누가 두들기는 거야. 진짜 기겁했거든. 근데 소였어, 소. 아, 소가 옆에서 와서 오름이니까. 소. 텐트 핥고 막 툭툭 치더라고. 그래서 분명히 누군가는 이런 얘기 들으면 소오름이라고 들이켰을 텐데. 네가 쳤잖아, 지금. 그랬을 거라고. 저거 하얀 거? 네, 이거. 오. 아, 이 향이 찔레꽃 향이구나. 나도 옛날에 시골에 살았는데. 전 지금도 지금 시골에. 가면은, 어버이날쯤 가면 고사에 따야 돼. 고사에 따야 돼. 시골에 사는 동생과 왔습니다, 여기. 모르겠어요. 저 쫓아가고 있어요, 졸졸. 저한테 여기 어딘지 물어보지 마세요.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데요? 와. 사실 도심에서 그렇게 먼, 산이 아니잖아, 여기가. 네, 맞아요. 근데 되게 깊다, 산이. 야, 이게 어떻게 또 이런 데 알았대. 역시 우리나라는 산이 70%. 그지? 저질됐어, 체력이.
아무래도 운동 안 하면 그렇죠. 저도 지금 운동 안 해가지고. 작년에 태권이랑 그 가리왕산 갔을 때까지만 해도 좀 짱짱했는데. 그거 다 가리왕산 아깝지. 산 다 잘라내가지고. 가리왕산 가봤니? 아니 못 가봤어요. 거기 6시간 동안 계속 오르막이야. 진짜 내리막이 없어. 평지도 없어. 그쪽 산이 강원도 산이라. 근데 요거 올라갔다가 진짜 힘들어. 나 이제 백패킹 못할 것 같아. 백복킹. 이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다르구나. 아, 좀만 또 근데 운동하면은 다시 올라오지. 다 운동했던 사람들은 금방 올라오고. 좀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들어. 땀 막 와. 뭔가 아까 거기 딱 들어오는데 뭔가 짠 하는 느낌이야. 짠. 와, 기분 좋다 여기 진짜. 근데 여기를 어떻게 찾아? 느낌이 여기 같은데 해서 왔는데 여기였어. 야, 여기를 어떻게 찾았어? 유. 우와, 여기 물이 다르야. 되게 시원해. 여기 작은 파트. 여기 밑에도 괜찮네. 여기도 꽤 넓어요. 여기서는. 야, 여기 완전히 시크릿 스팟입니다. 옆에 계곡물 흐르고 되게 좋네요. 한 팀? 두 팀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앞에 텐트가 어디다 싶어요? 아,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다. 더워. 상쾌하죠? 아, 찝찝한데? 이거 제가 빨아서 한번 닦고 질까? 한번 닦으라고 할까? 완전 좋아요, 여기. 완전 좋아요. 아직까지는 벌레도 별로 없고요. 완전 좋습니다. 야, 오랜만에 힐링하네. 딱 구청에서 먹는 맥주 하나 맛이 기가 막히지. 최고. 그쵸. 저도 그 좀 더 틀어야 될 것 같아.
텐트 치면 누가 안에 침낭이랑 매트 다 해줬으면 좋겠어. 텐트를 내가 칠 테니까. 이해 안 돼, 나는. 이해 안 돼. 우리는 박스랑 저걸 타야 되는데. 이해 안 돼. 같이 오니까 이런 것도 먹습니다. 고기. 고기는 필수죠. 단백질 최고. 항상 전투식량이랑 노른지만 먹다가. 아유, 그냥 횡재하네. 많이 먹여야 돼요, 레미 형은. 오는데 쓰러질 뻔했어요, 레미 형. 뭘 쓰러져. 아까 쉬었잖아요. 원래 안 쉬고 왔어요. 여자들도 안 쉬는데. 체력 보충. 근데 여기 진짜 스팟 좋아요. 진짜 좋다. 알려드릴 순 없지만은. 약 올리냐? 알려드릴 수 없는데. 어? 그거 있잖아요. 남자한테 참전대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 먹고, 맥주 마시고 딱 먹으니까 졸리다. 진짜 10시 되면 할 게 없으니까. 10시 전에도. 일찍 자야지. 일찍 자야 돼요. 어우, 근데 좋다. 몰라. 어우, 좋아. 여기 진짜 좋아. 물소리 흐르고, 숲속에서. 이게 힐링이지. 잤습니다. 너무 푹 잤어요. 저 아까 들어가서 누울 때, 동생이 눈 뜨면 내일 아침 아니냐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될 뻔했어요. 진짜 완전 꿀잠 잤네, 꿀잠. 지금 10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깊은 숲속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핸드폰도 안 터져서 네, 할 것도 없습니다. 살짝 출출한 것 같기도 하고 동생이 사과 남겨줬네요. 근데 여기 되게 지인들이랑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혼자 왔으면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 오오오오오오오 폭발. 빨러 암튼 오태건과들이 빨러. 그런가요? 너 같은 애들이 빨러. 얼마 없어요 짐. 막 이렇게 꼼꼼한 애들이 빨러. 맨날 가면은 제일 먼저 정리하고 서 있어요. 뭐 구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워낙. 아 그러면 왜?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따가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면 땀나니까. 천천히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들. 얘는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찍을 게 없어, 그래서. 아, 근데 너무 좋다, 진짜, 여기.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 계속. 뭔가, 진짜, 그, 일상을 떠나온 느낌이야, 확실히. 쓰레기 어디 갑니까? 아, 쓰레기 가방 만들려고. 괜찮죠. 이거 재활용 가능한 걸로. 재활용 가능한 게 뭐야?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헹궈서 쓸 수 있대. 쓰레기 가방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없으면 얘는 걸고 밖에다. 그래도 가볍다, 어제보다. 쉬다 갑니다. 여기 정말 좋은데요. 아, 알려드릴 수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지인들과 잘 찾을 것 같습니다. 가끔씩 정말 좋은데 알아냈어. 계속해서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네. 그럼 오늘도 이렇게 잘 하루 쉬다 갑니다. 핸드폰이 안 터져요. 아, 그러게. 아, 나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야 돼. 걱정하겠다. 전화할 땐 없어요, 저는. 자랑이십니다. 그럼, 레버! 와, 너무 덥다. 이제 너무 더워요. 아, 이제 못 다니겠어. 여러분, 춥지 않아.